감사합니다. 일단 그 뭐야 몇분 동안 자이스토리 그거 오더도 다 풀고 그거 안 풀리는 거 다시 천착할 거니까 개개인적으로 오늘 다 해야 돼. 3시간 안에. 야 그리고 숙제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진짜. 야 이게 마음 분량이 이게 이게 많은 분량인가 이게. 야 한해문 푼데 얼마나 걸려? 민경이 한해문 푼데 얼마나 걸려? 한해문 푸는데? 20분 걸리는데 그러면은 난 5개 풀었으니까 100분 하고 왔니? 수현이 한개 푼데 얼마나 걸려? 시간 안 적어서? 수진이 얼마나 걸려? 40분 지우 30분 태민이 별로 안 걸리네. 야 이게 진짜 이게 너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양이냐? 야 그리고 이거 숙제를 만약에 다 마지막이다 봐봐. 숙제를 내가 만약에 다 못하겠어 개인톡 보내라. 알지? 내가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라고 보내라. 그리고 그 이유를 불문하고 만약에 안 해오면 그냥 너희들이 나태한 거야. 알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 그래서 뭐 얼마나 오래 걸린다고 세상에 이걸 풀어가지고 진짜. 마지막에 분명 경고했어. 그때는 뭐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내가 그딴 소리 하지 마. 약속이야 이건. 자 여기 있는 3개 이상 먼저 푼다. 6회 14번. 자 이거 먼저 갑니다. 6회 14번. 자 이거 풀자. 자 두 곡선 Y는 X 제곱, 저거의 동시에 접하는 직선과 X축 및 Y축을 둘러싸인 분위기가 2입니다. 됐지? 자 간다. 일단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 그려봐야 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이해될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그립니다. 대충 그리는 거죠. 그래서 대충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지? 이제 Y는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너는 이제 Y는 X로 준비해야 돼. 뭐. 자 일단 공통접선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는 많이 했던 거지? 외우고 있어야 돼. 공통접선 몇 번이야? 2번이야? 공통접선 2번. 공통접선 2번. 공통접선 2번이 이거였지.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있고 F가 이렇게 있어. G가 이렇게 있어. G가 이렇게 있어.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이 접선에 대한 식을 내가 만들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어. 첫 번째, 접점이니까 당연히 미치수를 잡아야 돼. T, F, T 잡는 거 있지 말고 여기도 접점이니까 잡아야 돼. S, GS라고 잡는 거 있지 말고 식은 이렇게 만든다 그랬어. 여기에 미분계수, 여기에 미분계수는 얘 평균 변화율과 같습니다. 그것 만들었어. 따라서 얘 식 바꾸는 거 있거든. F'T는 G'S가 되는 거고 평균 변화율인 T 빼기 S분의 FT 빼기 GS 이렇게 만든다. 맞지? 공통접선 2번이야 그냥 2번. 당연히 암기하는 거야. 그래서 딱 맞잖아. 두 함수가 이렇게 공통접선 가지고 있으니까 갑니다. 출발. 출발. 잡어 이렇게 T, T제곱 잡어. 자 잡습니다. 여기 S, S-P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식 만든다. 여기서의 미분계수, 여기서 미분계수 암산합니다. ET라고 적고 여기서의 미분계수, 미분에서 S 넣으면 되지. ES-P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평균 변화율 구합니다.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자 T 빼기 S분의 T 제곱 빼기 S-P의 제곱 마이너스 Q가 되지. 이렇게 해서 미지수 몇 개야? 미지수 4개입니다. 시간 3개밖에 없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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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수가 4개인데 시간 3개야. 한 개 더 찾아야 돼. 그래서 얘가 이거 주는 거야. 맞지? 얘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이거가 주는 거야. 자 갑니다. 여기지? 여기 여기 넓이 여기 넓이가 4라는 겁니다. 그래프상 좀 좁아 보이지만 여기 있는 삼각형이 넓이가 4예요.
그래서 일단 그 적순을 구할 수 있지. 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적순을 구합니다. 이거 적순. y는 자 2t. 2t. 이 적 있으니까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2tx 마이너스 t 제곱이 돼요. 이렇게. 오케이 됐고. 자 얘가 있잖아. x축과 y축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수학에서는 항상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써볼게요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있잖아 이거. 이건 일반적으로 또 그래프를 그리는 거다.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또 그래프 그려봅니다. 이렇게. 자 간다. 얘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를 고민해보니 자 먼저 명심해. 함수 최고차항의 계수가 미지수면은 케이스 분류해야 돼. 최고차항의 계수가 미지수면은 케이스 분류해라. 케이스 분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얘가 양수일 때 알겠지? 얘가 음수일 때 케이스 나눠야 된다 당연히. 알겠지? 직관이야 직관. 당연한 거야. 그래서 갑니다. 너가 만약에 이제 양수야. 첫 번째 케이스 너 양수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겁니다. 너가 만약 양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 그럼 여기가 일단 y제곱이 마이너스 t제곱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이제 2분의 t가 된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여기 넓이가 이제 4라고 했기 때문에 자 2분의 1 사각형이니까 밑변의 길이 2분의 t에 남아 높이는 여기 절대값 쳐야 되겠지. 따라서 t 제곱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너가 넓이입니다. 넓이가 2라고 했으니까 2라고 넣어주면은 t 세제곱이 8 되지. 아, 따라서 t가 2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2가 된다. 괜찮겠지? 자, 이제 나왔고, t가 2라고 그랬거든? 자, 그럼 이거 방정식을 열심히 풀면 될 것 같아. 자, 여기 넣어가지고 2를 넣어서 열심히 방정식을 풀어. 근데 좀 빡세 보이긴 한데, 뭐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일단? 일단 넣읍시다. 넣으면, 뭐, 4는, 자, 2에 s-p가 됩니다. 되고 자 여기는 자 2-s분의 여기 이제 4 빼기 야 이거 암산 봐봐 계산할게. 여기 얘가 4라고 그랬지. 얘가 이제 2다. 자 2야 2입니다 이렇게. 2니까 얘가 2야 2 해서 4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큐 이렇게 되셨겠다. 괜찮겠지? 아 됐어. 자 그것도 이 연립방정식을 좀 열심히 풀어야 되네. 여기서 좀 맞춰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자 이렇게 풀면은 뭐가 나오냐면 s-p가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너랑 너를 정리하면은 뭐가 되냐면 아 역시 어려워 그치? 좀 복잡하다. 이거 모든 반이 다 똑같이 질문하는 문제라 복잡하다. 자 됐고 넘겨. 넘기면 8 빼기 s가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래서 이거 넘기면 또 s-q가 8이란 식이 이렇게 등장하나? 그대로 두 개 나왔습니다. 두 개 나왔습니다. 자, 그럼 봐봐. 자, p분의 q의 첫값이 p분의 q의 첫값. p분의 q의 첫값. 자, 그러면은, 뭐 잘못했나? 아니, 4s네? 아, 소리. 이 넘기면은 마이너스 4s보다 소리? 이게 4s가 되는 거니까 어차피 뭔가 이상하더라. 4s가 되는 거니까 4s-q가 8이 돼? 됐지? 이렇게 됐고 자 p분의 q 봐도 p분의 q? 자 p분의 q 네 계속 바꿔야 해.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문자로 소거해야 되겠지? 문자 3개가 있거든 지금? 하나의 문자로 소거할 거야 소거? 자 소거하겠습니다 소거. 다음은 p가 s-2야. 맞지? p가 s-2입니다. 따라서 s-2가 되고 이렇게 q는 4s-8이야. 4s-8이죠. 그래서 는 4 해가지고 4입니다. 되겠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자 p분의 q가 4가 나와서 4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가 두번째. 자 두번째 이제 마이너스야. 자 얘가 마이너스야. 얘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되면은 갑니다. 자 t가 0보다 작다.
됐다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t제곱이 지나야 돼. 근데 얘가 이제 2분의 t가 여기 있는 걸까?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감소한 분과 여기까지 2분의 t가 됩니다. t. 자, 여기의 넓이가 이제 4라는 거예요. 해서 자, 넓이 구합니다. 넓이. 자,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에다가 자, 밑변의 길. 자, 이게 음수야.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한번 붙여야 돼. 아, 마이너스 2분의 t가 되는 거고. 자, 여기도 음수 한번 붙여야 돼. 음수 붙여야 되는 거니까 t제곱이 돼. 얘 넓이가 바로 4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t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돼. 넓이가 2였냐? 소리? 넓이가 2였어?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야. 따라서 t가 아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자, 그럼 또 역시 집어 넣어가지고 넓이 방식 풀어야 되겠지. 자, 여기만 풀면은 마이너스 4에는 2의 s-p다. 2s-p. 그리고 너가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s야 이렇게 하고 4 빼기 s 마이너스 p거든? s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2야. 이거 마이너스 2야. 그래서 너 바로 넣어야 돼. 넣으면은 마이너스 2를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리고 마이너스 q 여기까지 와. 자, 연립방정식 풀어. 자, 여기 정리했으니까 그럼 s 마이너스 p는 또 마이너스 2가 나와. 또 얘랑 얘랑 풀어. 이렇게 풀면은 8 플러스 4s는 마이너스 q가 돼. 이렇게 해가지고 됐지? 뭐지? 이렇게만 써놓을까? 이렇게 써놓을. 자, 이제 p분의 q. 자, p분의 q 구하자. 자, p분의 q 구하자. p분의 q 구하면 p는 s 플러스 2, p는 s 플러스 2가 되고 q는 마이너스 4, s 플러스 2 해가지고 마이너스 4. 그래서 p분의 2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두 개, 마이너스 4랑 4. 그래서 최소값은 얘가 더 작지? 해가지고 5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 봐봐, 그래 그려봤지? 야, 이거 나왔지? 인간적으로 이거 봤는데 이제 안 하기만 해봐. 이거 공통점수는 2번. 두 가지 함수가 이렇게 적혀있어? 미분계수, 미분계수, 평균변화를 갖습니다. 당연히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썼어. 근데 미지수가 4개인데 식이 3개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한 개 더 주겠지. 저기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래가지고 여기 접점 있으니까 이거 이용해가지고 접방 구해서 오케이 너를 구했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최고차항 어떤 함수가 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가 됐으면 케이스를 분류해야 된다고. 너가 양수니 너가 음수니 너무나도 당연한 직관이다. 해가지고 각각 나눠서 해보니 t가 두 개 나와요. 땅땅 두 개 나왔어.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p분의 q를 구해보니 저렇게 두 개의 값이 나온다. 그래서 복습 여러분 하세요. 어려운 문제니까. 자, 다음 거 갑시다. 6회 13번 갑니다. 6회 13번. 아, 6회의 서술형 3번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말 안 했나? 아, 6회 서술형 3번 말 안 했나? 미안해. 안 하는 거야. 나 이거 한 풀었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 계산 과정도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지저분하니까. 다음 거 갑니다. 8의 11번 갑니다. 8의 11번. 8의 11번은 누구야? 민경이, 태민이, 우연히? 자, 민경이 이거 뭐가 질문이야? 태민이 뭐가 질문이야, 이거? 모르겠어. 자, 일단. 이거 구했냐? 민경이 이거 구했어? 아무것도 재밌는 거? 구했어. x 세제곱 나눠가지고 구간 치워야지. 그렇게 되잖아, 어째. 그간 치우면은 뭐야 그냥 바로 암산하자. 이게 2야 2. 그럼 괜찮지? 샌드위치 정리. 야, 그럼 이거 하자. 이거 봐봐. 이거 또 계산하자. 계산하자. 어떻게 계산할까? 좀 고민 좀 해봐. 고민을 해보면 진짜 말 그대로 x분의 1을 집어넣는 거야. 이게. x분의 1을 집어넣는 거야. x분의 1을 집어넣으면 돼. x 세제곱분의 2가 돼.
마이너스 x 제곱분의 2가 돼 플러스 x 분의 1이 돼. 여기가 바로 이제 f x 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넣어두고, 자 2에 x 세제곱분의 1이 돼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돼 플러스 x 분의 1. 괜찮니? 자 x는 1을 구했고, 자 x를 곱하자. x를 곱하는 거야. x를 곱하면 어떻게 돼? 넌 이렇게 돼. 자 x 제곱분의 2가 되고 마이너스 x 분의 2가 되고 넌 플러스 1이 되고, 넌 x 곱하기 f x 분의 1이 되고, 너는 x 제곱분의 2가 되고 마이너스 x 분의 1이 되고 플러스 1이 된다. 됐네. 극한치하면 끝나긴 되네. 자 여기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면 너 어디 봐? 0대 0대 1대. 너가 알고 싶은 거고 0대 0대 1대. 따라서 샌드위치 정리에 비해서 너는 1이네. 따라서 너 극한을 치하면 1대네. 그래서 2대 2를 1 해가지고 끝나네. 시원해서 풀면 안 풀려. 시원해서? 당연히 풀리지. 풀려. 얘만 갖고 와. 얘만 얘만 갖고 와. 얘 수렴하잖아. 얘 수렴하니까 얘만 계산하는 거야.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곱하기 f x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x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거죠. t로 치환하면은 이렇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너는 0 플러스로 가는 거고, 자 그 너는 이제 t분의 1에다가 ft가 되겠지. 괜찮아? 좋긴. 이렇게 했어? 안돼. 근데 안 나온다고? 제곱분 나온다. 무조건 나오고 생겼는데? 봐봐. 이 t 나눠가지고 0 보내면은 1 되고 1 돼가지고 나오겠는데 그냥? 그랬지? 왜 그렇게 보셔서 그렇지? 다른 길을 찾아서 그래. 민현이 되겠어? 태민이 괜찮냐 오늘? 네. 고마워. 다음은 몇 번이냐? 18번 갑니다. 18번 시연이, 지우, 태민이 18번. 지우야 18번 뭐가 질문이니? 이거 맞니? 무슨 어? 퍼즈 꺼내려고? 응, 자 퍼즈. 오, 퍼즈 이거 시원해. 이거 질문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응. 형아 또 왜 상상 왜 그래? 선생님도 잘 못 잤어? 잘 못 잤어? 오늘아서 못 잤지? 네? 오늘아서 못 잤지? 걸렸네. 맞아 이거 지우야 이거 질문 맞아? 횟수를 잘못 쓴 것 같은데. 맞았어? 몇 회인데? 4개라고 6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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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골. 응골이니까 루피터 쓰면 안 될까? 루피터 쓰면 끝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이게 어떻게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 진짜. 아이고 야 선생님은 대체 너희들한테 지금까지 뭘 가르친 거냐 진짜. 아이고 아이고 진짜. 이게 뭘 루피터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면 끝나겠어. 아 너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상분에 99 마이너스 98 플러스 97 마이너스 96 플러스 95 마이너스 94 해서 플러스 땡땡땡. 그러면은 여기 이제 x가 있는 거지. 여기 x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마이너스 플러스 1 되겠지.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해보자. 자 무슨 수열? 교대 수열. 부호가 이렇게 앞뒤로 바뀌는 건 교대 수열. 자 교대 수열의 합. 교대 수열의 합은 두 개씩 묶어서 합친다. 두 개씩 묶어서 합친다. 그래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묶으면 되잖아. 괜찮겠니? 계속 묶어. 계속 묶고 이렇게 가야지. 자 그러면은 얘 합친 게 1, 합친 게 1, 합친 게 1, 합친 게 1 이렇게. 네, 따라서 1이 49개가 있고 여기 마지막에 1 한 개 더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그냥 3 되는 거니까 3분의 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교수님도 10회 18번이지. 10회 18번? 알겠습니다. 10회 18번. 야, 되겠어? 태민 괜찮니? 네. 넘어갑니다. 다음 20번은 됐고 22번 갑시다. 22번은 시연이, 지우, 태민이, 우연이 22번. 지우야, 이거 뭐가 질문이니? 시연이 뭐가 질문이야? 자, 21번 다 갑니다. 일단 이거 갑시다. 이거 자, 맨날 했던 거 갑니다. 자, X랑 Y가 다 0을 집어주세요. F 0은 2가 됩니다. 자, 괜찮지? 여기까지 맨날 했던 거니까. 자, 센스 있게 이걸 F 0이라고 바꿔주는 게 계산에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함수의 정의를 쓰기로 했으니까 F'X는 H가 이제 0으로 갈 때, 자,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고. 자, 여기다가 H 둔 거를 두면 되지, 맞지? H 둔 거를 저기 두면 됩니다. 두면 됩니다. 얘랑 얘랑 없어지고, 이렇게. 얘 두면 되겠지. 얘 두면은, 자, FH가 되겠고, 여기는 F0을 여기로 갖고 오고, 그리고 뒤에 있는 HX를 이렇게 두는 거. 그러면은, 자, 이제 샌드위치가 되죠. 이렇게 샌드위치가 됩니다. 아, 샌드위치가 아니고 하트 공식이에요. 따라서 이거 약분하면 X가 되는 거고, 이건 F'이 0 되는 거니까, F'이 0. 해가지고, 자, F'X는, X 플러스 F'0 여기 X입니다. 여기까지. 야, 여기까지 했지? 네. 우리 지금 여기까지 했니? 오케이. 자, 그 다음 갑시다, 그러면. 자, 일단, 얘가 0으로 갈 때, 얘 0으로 가야 되겠지. 따라서 12, 뭐가 나오냐면, F2, 마이너스, F'2는 0이 되지. 됐어. 됐고, 자, 문골입니다. 문골이니까 선택을 해야 돼. 로피탈의 정의를 쓸 것인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쓸 것인가. 자, 오늘은 서술형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자를 그냥 hx로 잡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그랬었거든요. 자꾸 준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이제 2로 갈 때, 자, x-2분의 hx가 되고 x+2분의 1을 내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너가 이제 h'2가 됩니다. 따라서 너가 이제 4분의 h'2.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했어. 따라서, 자, 4분의 1에다가 이게 HX지. 이게 HX니까. HX가 이렇게 생겼어. HX는, FX-F'X가 되는 거니까, 한 번 더 미분합니다. H'X는 F'X-F2'X. 이렇게 쓰기로. 자, 그 여기다 이제 2를 집어 넣는 거니까, 넣습니다. 여기다 2를 넣어서, F'E, 마이너스 F2'2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몇이냐면 6입니다. 괜찮겠지? 자, 일단 이거 계산합시다. 그러면은 F'E-F2'2가 24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뭐 상식. 여기까지 됐냐, 태민아? 지금 여기까지 했니?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 이 생각할 것 같아. 봐봐. 이거 쓰고 싶지 않냐? 이거 쓰고 싶지?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두 번 미분한 거 필요한데? 근데 여기 도함수가 있네? 이게 필요한데? 아, 나 한 번 더 미분해야지? 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너를 미분합니다. 너 미분하면은 좌변이 F2'X는 1 플러스 너는 상수야. 너 상수니까 미분하면 0입니다. 따라서 F2'X는 1이야. 그러면 그 다음 얘가 상수함수야. X에다가 뭘 넣든 무조건 1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1이야. 1. 당연히. 따라서 너가 1인 거니까 F'E가 25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한번 되겠습니다. 팀이 우문상 없어? 지훈이 우문상? 없어요. 아, 넘어갑니다. 우선 22번 끝나고 자 21번 가겠습니다. 지호랑 민경이랑 시현이 지호야 이거 뭐가 중요해? 민경이 뭐가 중요해? 시현이는? 자 갑니다. 얘가 얘랑 얘랑 접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열심히 풉시다 그냥. 어. 일단 좀 그렇게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어, 길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7? 자, 그러고 봅시다. 이런 느낌이야. 자, 이렇게. 해서, 길기가 똑같은 것 정도는 눈치를 채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3차함수의 대칭성. 너랑 너는 이 대칭점을 중심으로 대칭이란 사실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출발합니다. 자, 접선 문제니까 T라고 잡아주고 T라고 잡아줍시다. T 세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 너무 기본이고 자, 여기 접점 잡겠습니다. S, S 세제곱 플러스 AS 플러스 B 여기까지 잡아주고 자, 갑니다. 어? 공통 접선 써도 되고 공통접선 써도 되고 공통접선 쓸까 그냥? 자 갑니다. 여기 넣은 게 같다. T를 넣은 게 같다. 저기 T를 넣은 게 같다. 씁니다. T 세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는 마이너스 T 플러스 3 이렇게 합시다. 너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너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하겠습니다. 됐고 자 미분에서 튀는 거 미분에서 튀는 게 같습니다. 따라서 3t 제곱 플러스 a는 마이너스 자 이거 갑니다 이거 자 미분에서 넣은 게 같습니다. 3s 제곱 플러스 a는 미분한 거 마이너스 1 같고 이렇게 자 s를 넣은 게 같아. s3제곱 플러스 as 플러스 b는 마이너스 s 플러스 7 이쪽까지. 자, 열린 방정식 풉시다. 미지수가 몇 개냐면 셋,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무조건 풀려. 열 번 잘 풀면 되지. 자, 풀게. 자, 대각선 달려있는 방향 이거 두 개를 뺍시다. 뺍시다. 빼면은 하나, 3t 제곱 마이너스 s 제곱은 일단 0입니다. 자, T랑 S가 서로 다른 점이야. 서로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T는 마이너스 S라는 첫 번째 식이 된다. 열린 방식 풀고 있는 거야. T는 마이너스 S예요. 다음 거 갑시다. 이거 갑시다. 얘랑 얘 연립하고 싶지? 연립하겠습니다. 뭐 할 거냐면 빼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빼자. 위에서 아래로 빼면 이렇게 되지. 자, t 세제곱 마이너스 s 세제곱 되겠고 플러스 a의 t 빼기 s가 되겠고 는 마이너스 t 빼기 s 마이너스 4 이렇게 예쁘게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그럼 거의 다 왔어 이제. 봐봐. 일단 여기 t 플러스 s가 t가 마이너스 s라고 그랬으니까 뭐 s를 마이너스 t라고 하겠습니다. s를 마이너스 t. s에다가 마이너스 t를 집어넣어야지. 보자. 이 t의 세제곱이 되고 s가 마이너스 뭐야? s가 마이너스 t인 거니까 너는 자 2의 t가 되고 s가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 넘기면은 플러스 2 플러스 4는 0 자, 2로 나눠 t 세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t 플러스 2는 0 여기까지
다음 뭐 할 거냐면, 자, T랑 A에 관한 식, 여기 있어. T랑 A에 관한 식 있지. 자, 얘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드리는 연립방정식에 풀리겠지. 자, 연립방정식의 목표, 미지수가 한 개인 식 만들기. 소거법과, 그치? 소거와, 소거, 대입과 소거를 이용해가지고 무조건 미지수가 한 개인 식 만드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A가 뭐라 그랬냐면,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t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네. 됩니다. 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t 제곱을 집어넣어. 넣어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돼요. 자, 그리고 플러스 2는 0입니다. 따라서 t는 1이 된다. 따라서 s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되겠지? 아무나 집어넣으면 된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b 나오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였다. 굉장히 되겠니? 시험이 할 수 있겠어? 질문은? 우선 연습해라. 복잡한 식 계산이지만 이 정도는 해야 돼. 자, 다음 거 15번 겁니다. 915번. 자, 9의 15번 누구니? 수진이, 민경이, 서진이. 수진아가 뭐가 신문이니? 지금. 지금만 하면 되니까. 이거 누구야? 민경아 뭐가 질문이야? 지금만 하면 됩니까? 자, 출발합시다. 일단 저거 나왔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또 열심히 그 x 플러스 y 번 함수 방정식 열심히 풉시다. 자, 일단 f0이 0되겠고 f0이 0됩니다. 이제 대충 그냥 암산하자. 자, 그러면 대충 암산하세요. 이거 몇 번 하다보면 이제 암산되지 않겠냐고. x 플러스 f8이 0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일단 x'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1 대신 x 플러스 1입니다. x'가 x 플러스 1이고 자, f0은 0 맞고 맞지?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은 틀렸으니까 1이어야 되는구나. 맞네. 그리고 가자 이거. 이게 성립합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정도 생각은 하자. 예, 항등식이야. x에다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따라서 뭐 하겠다? 이걸 구하고 싶으면 여기 x에다가 x 플러스 y를 넣는 거지. 괜찮은가? x 플러스 y를 넣어봐. 그럼 너 뭐가 돼? x 플러스 y 플러스 1이 됩니다. f'x는 뭐야? 그건 x 플러스 1입니다. f'y는 여기다 y 넣는 거지? y 플러스 1이에요. 이거 두 한 개, 두 개 더 한 개 같네. 얘가 2니까 다르네. 그래서 틀렸네. 괜찮겠어? 근데 문제 있는 식을 그냥 미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미분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대학교 때 배워. 대학교 때 이렇게 이제 x랑 y랑 대학교 때가 아니고 고3 때 이과생들만 배운 거. 이 두 개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음함수라고 해가지고 변수가 두 개 있는 함수야. 우리는 이거 미분하는 법을 몰라. 변수 두 개 있는 거를 우리가 이거 미분하니까 f' 이거 아닐까?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우리의 상상의 나래인 거고, 그렇게 변수가 두 개 있는 함수는 따로 음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공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거는 고3 미적분이다. 따라서 우리는 할 수가 없다. 될까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자, 15번 넘어가고요. 그러면 일단 세 글자 다 끝났어요. 그대로 끝났으니까 또 질문 받자. 자, 이제 천천히 질문 받겠습니다. 중간부터 가자. 지우야, 질문해라. 10회 18번. 10회 18번 가겠습니다. 10회 18번. 자, 필요한 거 얼른 부르세요. 그리고 남은 거 얼른 5단원 투세요. 다 하고 5단원 투 다시 질문 받을 겁니다. 1회 테스트랑. 자, 지우야, 이거 뭐가 질문이니? 지금만 하면 되니? 알겠어.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또 열심히 또 그거 할게. 네, 또 하면은 자, 일단 F0은 0 나오는 거고 F0은 0이고 좀 빡셀 것 같긴 한데 자,
자, 변하게 내가 그냥 FH 플러스 HX 제곱 플러스 XH 제곱 되는 거니까 0 되고 F 프라임 0이고 플러스 X 제곱 따라서 너가 이제 F 프라임 X 가져가. 자, 그런데 F 프라임 0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또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나도 틀렸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응. 그러면 그냥 넣지 그랬니 그냥? 그냥 있잖아. 넣고 계산하면 끝나지 않을까? 그러게. 맞지? 응.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서 계산해봐 그러면? 네. 다음 누구냐? 수진아. 5회 15번. 5회 15번 가겠습니다. 수진이랑 민경입니다. 5회 15번. 이건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시험범위가 아니야. 증가함수는 시험범위가 아니다. 증가함수는 시험범위 아니에요. 자, 다른 거 수진아. 12회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은 뭘 할까? 니은만 하면 돼? 네. 12회 14번 보겠습니다. 14번 누구랑 누구니? 서진이랑 수진이가 있는데, 자, 얘가 존재하면 f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그랬는데, 봐봐,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다시 한번 써볼게. 얘 미분 가능하다의 뜻은 뭐냐면 f'a가 존재한다. 맞지? f'a가 존재하는 거고, 이 f'a가 존재하려면 오케이, 좌미분 계수, 즉 f'a-랑 우미분 계수 f'a+가 같아야만 존재한다. 괜찮겠지? 그래서 미분 가능하려면 이 결과가 딱 나와야 돼. 이 결과 딱 이 결과가 나와야만 걔는 이제 미분 가능한 거야. 이거 말고 다른 거 나오면 미분 가능한 게 아니야. 자, 갑니다. 봐봐, 얘가 존재한다고 그랬지?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좀 별표 좀 쳐놓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h제곱분에, 자, f a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f a g. 자, 너가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거야. 따라서 좌극한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좌극한 이렇게. 괜찮지? 자, 좌극한. 자,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너가 우극한 한번 계산해볼게. 자, 이것도 우극한 계산해볼게. 얘가 뭔지 그래프로 보여줄게. 그래프로. 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 이제 이게 바로 fx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a, fa가 있어. 이렇게. 괜찮겠지? 자, a 플러스 h 제곱은, 수진아, 네가 맞춰.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이게, 왼쪽이게. 이 점은 a보다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그렇지. 얘가 양수니까. 괜찮아? 따라서 여기 있어. 자, a 플러스 h 제곱 콤마 f a 플러스 h 제곱 여기까지 있는 거야. 괜찮아? 봐봐 수진아, 얘가 두 개를 이은 평균 변화율이 얘가 되는 건데, h가 0으로 가면은 이 점이 여기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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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가 뭐가 되냐? 우미분 계수가 돼. 결론, 너는 우미분 계수다. 되겠죠? 수진아, 그럼 우극한 계산하자. 수진아, 얘 A를 기준으로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얘도 오른쪽이네. 그럼 얘가 여기 다가가는 거니까 얘도 같이 우미분 계수겠네. 아, 너 우미분 계수. 괜찮아? 그러면은 극한값이 존재하네? 근데 너가 존재하는 게 미분 가능성이랑 관련이 있어? 없어. 미분 가능하려면 너랑 너가 같다는 결과가 나와. 아, 따라서 너는 그냥 너가 의미하는 건 그냥 우미분 계수야. 걔가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미분 가능성이랑 반류. 그래서 미분. 괜찮겠어? 미분만 하면 되니. 알겠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4번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 시연이. 선생님, 근데요. 아, 근데 잠시만. 미분에서 A, T 제곱이라서. 그렇지, h 제곱이라서 그래. 만약에 얘가 있잖아, h 세제곱으로 바뀌면, 세제곱으로 바뀌면은, 세제곱으로 바뀌면은 달라지지. 그때 문제는 달라지는 거야. 얘가 h 세제곱이면, 얘 위치가 얘를 기준으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렇지, 왼쪽이 되지. 그럼 너가 좌미분 됐어. 그리고 얘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그렇지, 그럼 얘는 우위분 됐어. 그럼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면 얘랑 같은 거지. 오케이. 그럼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분 가능합니다. 되겠어? 이렇게. 넘어간다면? 시연아 치우면 몇 번? 5회 16번. 시연이랑 지호. 5회 16번 가겠습니다. 시연아 시험 범위가 아니다. 16번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증가 감소는 앞서 빼지겠어.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다른 거? 8에 20번은 8에 20번? 응. 아니 8에 20번 푸는 걸까? 응. 3개 이상짜리 것 같아. 8에 20번? 응. 네, 알겠어. 8에 20번 갑니다. 자, 8에 20번은 누구냐면은 지호랑 시원입니다. 시연아 이거 뭐가 질문이니? 아, 모르겠어? 지호야 이거 뭐가 질문이냐? 답이 안 나온다고? 갑니다. 얘가 있잖아. 대충 이제 느낌, 이 느낌이야.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해주신다고 했지?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거든? 얘는 이동식이야. 이동식. 자, 갑니다. Y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x가 있고 너를 x축의 방향으로 간다? 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옮겼어. 괜찮지? 그러면 현아, 얘 식이 이렇게 생기거든? x-a제곱 플러스 3x-a제곱 플러스 x-a+b가 된다. 얘랑 저기 있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얘랑 얘랑 쳐봐. 자, 센스 있게 봐봐는 얘랑 얘를 공통접선으로 풀기에는 식이 지저분하지? 그래서 아이디어 짜가 이렇게 하는 거죠. 너를 역으로 이동시키자. 역으로 이동시키자. 괜찮아? 너가 X축의 A만큼, Y축의 B만큼 이동해가지고 너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느니 차라리 너를 역으로 X축을 반대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시키고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지? 괜찮니? 자, 간다. 그럼 너는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고, 아, 이 상태에서 공통접선 풀면 꽤 힘들 것 같은데. 괜찮겠어? 그래서 맞지? 결국에는 뭐 a, b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a, b를 구하는, 여기서 a, b를 구하는 똑같은 것 같은데. 해가지고 시작합니다. 자, 공통접선 t를 넣은 게 같다, 미분에서 t를 넣은 게 같다. 자, 갑니다. 그러면 자, 이거 줄게요. 자, 천천히. 자, 일단 미분에서 t를 넣어. 미분에서 t를 넣어. 마이너스 2는 3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1이 되지. 자, 마이너스 1을 넘기고 t 3으로 나누면 그러면 t는 마이너스 1입니다. t는 마이너스 1입니다. 완전 지옥치 나와가지고 감사한 거고. 자, 한 개 나왔고, 그 다음 이제 여기 t 나온 게, 여기 t 나온 게 같다. t를 넣어. 자, 마이너스 2에 t 플러스 a
마이너스 b는 t를 넣었으니까 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t가 되는 거고, t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집어넣으면은 자, 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이 돼요. 그래서 2a 플러스 b가 1이 된다. 괜찮겠지? 어떻게 할래? 어디 갈까? 예측 값이 어디 갈까? 당연히 두 글자 뭐야? 맞나? 지옥 뭐야? 돼? 맞나? 속어. 속어 해야지. 자, 별표 치고 써. 자, a 플러스 b의 최대체. 첫 번째, 이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 a, b 관계식이 있다면, 그렇지? a, b 관계식이 존재한다면, 속어를 하는 거다. 속어를 하는 거다. 속어를 해. 뭔 소리냐면 b가 1-2a이지 저기다가 넣는 거야. 자, 넣으면은 자, a 제곱 플러스 b가 1-2a, 자, 1-2a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너가 이제 5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2차 함수 괜찮겠어? 2차 함수니까 공치점에서 최대일 것이다 해서 풀면 끝. 괜찮아? 계산해보면? 조야 괜찮겠니? 네. 근데 지금 늦은 거 아니야? 네. 괜찮겠어? 네. 넘어갈게. 몇 번이었니? 8회 20번이었니? 8회 20번이었고 다음 민영이
여기 이제 여기 직구라고 했으니까 귤 비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썼어? 응. 역시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 이렇게 있고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여기 옮겨서 그리고 여기서 여기 옮겨서 아 이렇게 쓰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게 접점이 있는 거니까 잡고 이렇게 잡고 하자 그러면 아, T를 넣어서 갔다 거까지 했냐? 어 벌써 만나니까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은 아,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가 되는 거 됐고 여기서의 미분계에서 서로 이제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자 위에서의 미분계에서는 2T 마이너스 되겠고 예 2T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A가 되고 나가 마이너스 1이다 괜찮냐? 네? 응 약간 얘도 지금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두 개밖에 안 나왔지. 그래가지고 얘도 지금 물어보는 게 관계식인 거겠지. 괜찮아? 1번 했네? 1번 했어? 어, 1번. 왔어. 아, 그럼 이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관계식 좀 보여줄래, 그냥? 공식성을 좀 찾아야 돼. 아, 근데 깎이고.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아, 내가 마이너스 4t 제곱이고, 2a 플러스 2의 t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 된다. 됐고, 자 그럼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자 2t에 제곱되고 마이너스로 묶으면 1 플러스 a의 t가 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0. 그러니까 비슷한 게 있는 거지. 얘가 이제 맞지? 얘가 이제 넘기면 a 마이너스 1인데 얘를 뭐로 나누면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얘가 되네 맞지?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되네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눈 게 마이너스 2로 나눈 게 따라서 너가 이거 해서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b는 0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2b 마이너스 3은 0이 되잖아요. 관계식 봤습니다. 자, 곡선 C2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접하도록 찾아야 되거든요.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럼 출발할게. 자, y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a 되고 x 마이너스 t에다가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a t 플러스 b가 되네. 여기가 됐고, 야 뭐 전개해야 되겠지만 전개하면은 t 제곱이 되고 t 제곱, t 제곱이 여기서 소거를 T랑 A랑 이것도 관계식이 있으니까 아 일단 아 복잡하다 일단 뭐 전개해야겠다 일단 T 이 T 제곱에 T 제곱 마이너스 제곱에 T 제곱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AT인데 얘랑 같이 없어 따라서 예, 마이너스 2T 플러스 AX가 되고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B 네. 근데 여기서 좀 식이 조금 예쁜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인티제곱 마이너스 알파. 역시 인수분해가 되나? 인수분해가 되나? 자, 2를 곱한 다음에 넘겨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 되나? 2 되나? 2? 2? 마이너스 되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은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플러스 2 되고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2 마이너스 2 되는 거니까 아 인수분해도 안 되네. 이게 안 돼. 아 뭐야 곡선 C2잖아. 아 곡선 C2네. 아 뭐 적선인 줄 알았네. 어쩐지 너무 복잡하더라. 아 곡선이었어. 아 곡선이면 존나 쉽지. 아 야 곡선. 아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x가 되고 이거 이제 소거. 소거하자. 그러면은 a는 3 마이너스 2b가 되거든요. 맞지? 그래서 저거 a를 소거하는 거야. 항상 소거야. 문자, 문자가 여기 있으면은 최대한 소거할 수 있으면 소거할 거야. 괜찮겠지? 야, 그럼 봐봐. 이거 ab에 관계없이 일정한 이라고 했으면은 이 리지스트에 대해서 누구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맞지? y는 ax 플러스 a 플러스 3이라는 3차, 1참수 있다 쳐봐. 그럼 널 만약에 이제 내가 a를 가지고 있으니까 a를 묶으면 얘는 어디 지나겠냐? A 값에 가는 거지. 그렇지. 그 문자에서 묶으라는 거야. 따라서 지금 돼 있으니까 B로 묶는 거야. 괜찮냐? 어, B로 묶어. B로 묶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고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가 된다는 거죠. 얘 관계 없으려면 몇이 돼야 돼? X가. 그렇지. 2분의 1. 해서 계산해. 됐어? 그 문자에 묶거라. 그치? 여러분 고생했다. 자, 10분 후에 구독합시다.
그치. 얘네들 그러면 엄마 밖에 나왔을 것 같은데. 엄마. 언니, 나 지금 하고 가면 엄마 밖에 나오시나. 나 그래서? 응.
아프시는 줄 내가 안 알았을 때가 인정한다. 애들 한 20만 번씩 질문한 거지. 봐봐, 이거 사회값 정리의 대표적인 문제인 거고 암기해야 된다, 알겠지?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우리의 상상력으로 풀 수가 없다. 자, 일단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응골이니까 F-가 0이야. F-가 0입니다. 그리고 엔드 여기서 F3이 0. 괜찮아 여기까지? 야, 그리고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인수정리 쓰는 거야. 자, 그럼 Fx는 너랑 너를 근으로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가시며 2X 이렇게 잡아주는 게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이거랑 이거로 식을 만드는 거야. 넣어봐. 여기다 집어넣었어? 여기 집어넣으면은 자, 리미트 자, X가 마이너스 2로 갔네.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3에 QX가 돼. 그러면은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5 Q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0. 알지?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Q 마이너스 2는 2입니다. 알지? 자, 얘를 또 여기다 집어넣어. 집어넣어서 계산해. 계산하면은 이렇게 돼. 5Q3 5Q3이 마이너스 5 맞지? 가 돼. 괜찮아? 그러면은 Q3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괜찮지? 그러면 봐봐, 얘랑 얘가 부호가 다르지? 부호가 다르지? 아, 쓰게 되면 자, 얘랑 얘가 얼마 차이 난다. 괜찮지? 따라서 QX는 얘랑 얘 사이에서 구간, 알겠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3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 거, 사이가 적혀있어. 괜찮지? 결론 FX는 여기서 마이너스 2를 갖고 너가 3을 갖고 너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에서 또 한 개를 가지니 적어도 세 개는 가진다. 괜찮겠어? 외워야 돼, 알겠지? 네. 너무 독특한 문제라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 이게 뭐더라? 23번이었나? 됐고. 다음, 수진이. 12회 17번. 12회 17번 갑니다. 자, 그래, 이거 뭐가 좋냐? 안 들려. 자, 좀 어렵지 이건. 갑니다. 출발. 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gx. 자, 연속은 되게 중요한 정보니까 함수를 쳐주고. 자, gx가 저거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거 써보세요 한번. 갈게요. 그러면 일단 얘가 응꼴인 거니까 자, 식이 나와. 천천히. f0은 0입니다. f'0은 4입니다. gx 리미트 x분의 g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머? 근데 gx가 여기 위에 있고 x가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때의 gx는 이거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괜찮지? 따라서 저 이제 씁니다. 리미트 x가 이제 무한대로 간대. x-a분의 fx-ex까지. 자, 너가 이제 2라 그랬으니까 할 수 있어. 아, 이 fx라는 놈은 요거 x제곱인 거니까 2가 넣으려면은 너는 2x제곱을 가져야 되고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쓸 수가 있다. 괜찮겠어? f0이 0이야. 따라서 너는 0으로 보내고 f'0이 4야. 따라서 f'을 구하면 4x 플러스 a가 되고 0 넘게 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너가 4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결국 f는 2x 제곱 플러스 4x 해서 게임 끝. 괜찮겠냐? 문제를 좀 못 만든 것 같아. 이게 연속 함수니까 뭐 너랑 너가 같습니다, 극한 값이랑 함수 값이랑 같습니다 라는 걸 반드시 이용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도 그냥 정답이 나오는 거야.
알아서 지나오면? 시원아 질문? 없어. 민경이 질문? 없어? 지우. 나 질문 아까 질문이다. 11... 11... 11번. 11번? 그거 안 풀린다고? 그거 계산하지 않았나? 응? 11번이 뭐지? 이거 말하는 거야? 아, 이거 가져야 돼? 대충 그래프 그러면 이거지? 맞지? 자, fx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a, fa 자, 여기가 b, f 좋습니다. 여기 있는 c 여기 있는 c가 있습니다, c 자, 이 한계수가 같은 그 c를 한번 찾아보세요. 얘랑 얘 사이에 관계수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이거 외워봐, 일단 지우야, 외워. 이거 그래서 A랑 B의 중점. 이렇게 중점. 그래서 C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지엑스랑 잡아볼까요? 일차함수를 GX는 뭐 MX 플러스 N 잡아봤어요, 이렇게. 자, 뭐 할 수 있냐면, 자, 식만, 식작성? 식작성 하는 거야. 자, 2차함수랑 1차함수가 이렇게 교점을 가지고 있으니, 맨날 했던 거. 연립을 해라. FX 빼기 GX를 연립을 해라. 괜찮겠니? 네. 하면은, 이렇게 돼. 얘랑 얘를 근으로 갔습니다. 따라서 k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괜찮지? 자, 넘겨. gx를 넘기면은 플러스 mx 플러스 n 이렇게. 괜찮겠지? 그다음 뭐 할 거냐면 이제 이게 지금 기울기가 m이라는 걸 넣으시더라. 이게 기울기가 m이다. 기울기가 m. 파트 이거 f' c가 이거다. 괜찮지? 따라서 F'C가 이 길이 갔다 왔을 때 F'C는 M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쓰기 위해서 미분을 할 거야. 괜찮지? 합니다. 자, F'C를 구합니다. 미분에서 C를 넣어. 자, 미분에서 C를 넣어요. 미분에서 미분 먼저 하면 자, 이걸 하자. 미분 먼저 하면 자, 너가 K X-B K X-A K, X 마이너스 A 더하기 X 마이너스 B 그냥 고미분 한 거야. 그리고 플러스 M 괜찮지? 자, F'C가 M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C를 넣어요. 자, C를 넣습니다. C를 넣으면 자, B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M, E M이라고 했지? M 되는 거야. 프라임 C는 M. 계속 한다고요? 자, 그럼 너가 너 갖다 했으니까 M 지우고 이렇게. 자, 그러면 아, 너가 0이 돼야 되는 거. 맞지? 2차 함수니까 K는 0이 아니야. 너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C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된다. 됐어? 네. 증명해보고. 선생님 괜찮겠어? 다음 태빈이 없어. 없어? 네. 다음 지우. 8회의 16번. 8회의 16번. 네, 8회의 16번 갑니다. 8회의 16번. 네, 8회의 16번. 지우야, 이거 뭐가 16번? 안 풀려서. 네, 안 풀려서? 자, 갑니다. 일단 문고 대입을 하자. 대입하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루트 4c 마이너스 c는 0이 돼야 되는 거고 넘겨 루트 4c는 c가 돼야 되는 거고 제곱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c는 0 또는 4 이렇게
괜찮겠어? 여기까지는 했어? 네. 아, 오케이. 케이스가 두 가지니까 뭐 안 되는 게 있겠지. 뭐 이런 제한 조건도 있고. 그래서 케이스 두 가지니까 두 번 풀어야 돼. 자, C에다가 0 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풉니다. 자, 리미트. 자, X가 이제 0으로 갑니다. X가 0으로 가면은 얘가 이제 X 제곱분에 저 넣었으니까 루트 4 X 제곱 플러스 AX 되는 거고 마이너스 BX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무리수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하겠습니다. 자, 유리화를 하면은 얘가 X 제곱에 루트 4 X 플러스 AX 플러스 BX가 이렇게 되고, 너 정리하면 4 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제곱 X제곱이다. 괜찮죠? 그러니까 일단 하니까 드디어 약분한 게 되지. 약분 됩니다.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그러니까 여전히 문법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0으로 가. 따라서 분자가 여전히 0으로 가야 돼. 괜찮나? 0을 넣겠습니다. 0, 0. 따라서 A는 0. 괜찮니? A는 0입니다. 따라서 A가 0이니까, A가 0이니까 이거 없애고 다시 X로 나눠. X로 나눠. 그럼 넣을 때입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로 또 나눴으니까 4 마이너스 B 제곱 X 한 번 더 나눴을 게 나눈 거 같아. 그래서 루트 4X 플러스 AX 플러스 BX 있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해보니까 지금 야 분모가 어디로 가? 0 0분의 상수네? 아 발산하네? 그래서 너는 안 된다. 괜찮겠어? 0분의 성수야. 이거 선생님 B가 2가 되면 되지 않아요? 같은 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만약 B가 2면 그냥 0. 너는 0으로 가는 0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C가 4인 걸 찾았으니 4 놓고 또 열심히 똑같이 하면 답이 나오는데 해봐. 제가 한번 해봐 보면 여러분은 고 고 다음 시연이 없어? 이게 없어? 지구 17번? 아니, 47번. 이거 말할까? 네.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뒤지 맞을려 진짜? 12 개월 보이는 거 아닙니다. 어디까지 했어? 나는 풀었어? 가라? 방금 지웠어요. 하는 당연히 여기 1 넣는 거니까? 네. 마이너스 2 내리고 1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는 예지. 이게 이제 X가 마이너스 3을 잡을 때 X가 1보다 클 때니까 이때는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네. 그래서 이제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맞네. 이거 이제 1부터 잡을 때 이거 양수잖아. 그래서 X 마이너스를 잡혀갖고 있어.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인수분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양수분이 되게 될 거 아니야? 거기서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다 그런 거 아니야? X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2분이 되는 거 아니야? 가장 다 구해줍니다.
선생님이 위대함을 알았지? 존경하는 인물 누구냐고 물으면 손수건이라고 해라. 그 생각 없어. 지우야 질문? 네. 어서? 신나 질문? 12회 20번. 12회 20번. 자, 이거 뭐가 좋냐? 그래서 다시 풀어야 될거 아니야. 하! 맞아가지고 진짜. 아유 생각 많아. 아 거의 다 왔어. Y는 X제곱이고 5A는 5B랑 같다. 어 5A는 5B랑 같다. 응. A, B를 지나간 직선이 Y축과 맞는 점을 C 0, 2 넓이를 구해. 뭐 여기 이제 잡아야 되네 여기. 여기 이제 A, A제곱을 한번 얘기해야죠. A, A제곱을 하면은 이거 길이가 나오지. 이거의 길이를 이제 뭐라 하냐면 루트 A 4제곱 플러스 A제곱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보면은 루트 A 4제곱 플러스 A제곱 콤마 0 되겠죠. 여기 됐어.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직방 구해야 되겠지. 직방 구해서 Y제곱 구해야 될 것 같아. 아 직방 구하자 그러면 A 아니야 아 기울기 먼저 구하면 루트 A 4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A제곱 X 마이너스 A 플러스 A제곱 됐을게. 괜찮지? 그럼 얘가 이제 없어지지 않지? 얘가 이제 정리하면 A가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A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한 개씩 약분 되죠. 이렇게 약분 되죠. 약분 됐어. 자 그럼 X에다 0을 넣어.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루트 A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 0 넣었으니까 A의 제곱에 플러스 A 제곱 얘가 이제 여기 맞지? 그렇지? 해서 오케이. 자 S랑 T를 구하래. 자 S를 먼저 구하자. S 자 리미트 리미트 어. S를 구하면 이거 이제 윗변 자 2분에서 원래 삼각형이 2분에서 그거 자 윗변이 여기다가 이제 저 2를 뺀 거야. 뺀 거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1 빼기 1분의 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 다음 밑에 t 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자 2분의 1에다가 높이 먼저 곱하기 높이가 이제 h제곱 되는 거고 그리고 밑변의 길이가 루트 a3제곱 쓰고 a제곱 플러스 됐다. 그래서 a가 이제 0으로 갑니다. 자 열심히 이제 계산하면 나오겠지 아마. 여기까지 괜찮? 자 이제 계산 잘못한 거 없겠지? 계산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 문자에 잘못했어? 높이 높이 아직 안 곱했네. 아 진짜네? 맞아, 높이랑 높이다. A. A로 높았지? 오케이. 간다. 감사합니다. 자, 계산 잘못했나? 그럼 너무 불안하지? 아, 이거 모르게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이게 두 개. 이게 다 없어지고. 됐고. 자, 이제 이게. 근데 이거를 이제 처리 좀 해야 돼. 처리 좀 하고 말고. 자, 이거 좀 처리를 하면, 처리를 하면은, 이거 유리발 하자. 유리발 하면은, A제곱분의 A제곱에 루트 A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약분돼서, 이거 지워. 이거 지우고 너는 루트 A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겠다.
그럼 너랑 너 정리하면 루트 a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되나? 자 그러면 이제 얘 응골이잖아 응골이야 그래서 이거를 또 유리발이 해야 될 것 같아 맞아? 유리발 하자 그러니까 모양을 좀 이쁘게 만들자 모양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얘를 합차공식을 써야 되는 거니까 뭘 곱할 거냐면 이거 곱할 거야 이거 자 이제 곱하기 자 뭘 곱할 거냐면 합차공식 루트 a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합차공식도 이렇게 하고 이거 마찬가지다 괜찮나? 자 일단 이렇게 하면은 자 리미트 자 a가 0으로 갈 때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자, a 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 근데 완전 제곱식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a 4제곱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저는 이제 a 제곱에다가 루트 a 제곱 플러스 1에다가 자 너를 곱하는 거니까 루트 a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의 루트까지 그러면 둘 다 없어지죠 없어지고 그리고 a 제곱도 없어지면 돼 없어지고 1 남고 마이너스 a 제곱 남고 플러스는 2 남고 이렇게 자 괜찮아? 이 합차를 못한 건가? 1을 안 뺐어 1? 어디? 어디가 1? 높이 구할 때 아 높이 구할 때 높이 구할 때 2? 아 이걸 안 뺐다고? 아 그렇구나 괜찮아 힘내 이 안 빼고 1 맞으면 되지 20번 다음 오케이 20번 그 다음 이제 1은 지구 몇 번째 왼쪽이야? 네 아 왼쪽 아. 자 이거 누가 19번 아. 자 19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점 n, 0에서 여기에 그은 서로 다른 접선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잖아 시그마 an의 값 한번 구해 자, 일단 엄청 어려워 접선의 개수인데 잘 외워 그냥 접선의 개수 문제를 푸는 방법 크게 두 가지야 1번 2번 일단 얘를 이제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이제 그래프로 푸는 방법이 있어 이제 식이 뭐냐면 자 이런 거야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이제 점 A, B가 있는 여기서 이제 여기에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냐? 괜찮겠지? 그럼 접선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자 이거를 식으로 어떻게 풀 것이냐? 가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푼 거야? 자 너를 이제 잡아 T라고 잡아 잡아 접선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T가 몇 개 T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식만 되면 돼 어떻게? 평균 면에는 미분 계수라고 따라서 f't는 t-a분의 자, ft-b 이렇게 식을 만들어줘 알겠지? 그럼 t에 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좀 잘 봐라 이제 t를 구할 수 있거든 t에 관한 방정식이 만들어져서 t를 구할 수 있어 t가 뭐냐면 야, 지금 생각해 t가 이게 교점이란 말이야 접점 야, 그러면은 2차 접점이 3개 그 접선도 몇 개 되게 있지, 맞죠? 아, 그래서 접선의 개수. 이 방정식에서 이 t의 개수가 이 t의 개수가 곧 접선의 개수가 돼요. 따라서 t는 이 방정식의 근이지. 따라서
근의 개수를 풀면 괜찮아? 응. 이제잖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 좀 센스 있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얘는 그래프도 푸는 방법이 있어. 봐봐. 3차원수 어차피 4차원수 안 나와. 나올 수 없어. 맞아? 3차원수 3개 있어. 3차원수 3개 있으면 명심해. 이 대칭점, 대칭점을 지나는 이 접선을 우리가 변곡접선이라고 하는데, 변곡접선? 대칭점에서 하는 접선이 되는 거야. 이 선과 이 함수 그래프를 경계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필요해. 외워봐. 다시 여기 대칭점에서의 접선 그리고 이 함수를 경계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변한다. 네? 보여줄게. 만약에 내가 여기 있어, 전 이 면에 있어, 이 면에 있어. 이 면에 있으면은 접선 기울일 수 있어. 한 개, 두 개, 그리고 세 개 그릴 수 있어. 괜찮아? 그럼 이 면에 있는 것들은 다 세 개 그릴 수 있어. 여기도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얘 언젠가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얘랑 이렇게 접할 수 있어. 접할 때. 무기 몇 개 있고 하죠? 지구가 몇 개 걸 수 있고 한 개, 그렇지, 지구 괜찮아? 지구가 몇 개 있는 거 같아요? 두 개, 그렇지. 그래서 틀리는 거야? 한 개 두 개? 여기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다 보면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진짜 좋아. 봐봐, 생각해봐. 여기 봐봐.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계속 올라가지? 응. 저기 여기다 쳐봐, 저기 여기다 쳐봐.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응. 계속 올라간다고. 언젠가 얘를 오른쪽으로 지나간다. 여기서? 네. 그거 봐봐. 해볼래, 한번? 대칭점을 구해요. 그거 구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 대칭점 구할게. 자, x제곱을 보면은 x-4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야. 뭐였지? 무조건 내가 하라 그랬다. 대칭점이랑 극점이랑 자르다 그랬다 이거. 그럼 길이가 다 똑같다고. 괜찮니? 여기 정의면 3분의 4. 괜찮니? 그러면 이게 대칭점이 3분의 4니까 네가 이거 접선을 구해야 돼. 접선을 구해야 돼. 접선 구하면 아무튼 네가 접선 구해 1이란 점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점. 그러면 받아 1부터 20까지 받아 1, 2, 3, 5, 6, 7, 8, 20. 접선을 몇 개씩 그을 수 있는가? 가자. 여기서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어? 이렇게 어떻게 했어? 3개.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요. 여기? 안 돼. 여기, 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룹돼 있어가지고, 얘도 그릴 수가 없어. 여기 내가 자신이 그릴 거 얘기했으니까, 그치?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여기서 이게, 여기도 그릴 수 못 그릴 거야. 네. 맞지? 그래서 그릴 수가 없어. 한 개. 한 개. 그럼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 이 면에 있는 애들은 다 그릴 수 있는 것 때문에. 야, 이 4는 몇 개 그릴 수 있게? 두 개. 그렇지. 여기 접선 하나랑 이거 하나 해서 두 개. 그치? 야, 얘 몇 개? 5는 몇 개? 그렇지. 한 개. 두 개. 세 개. 오른쪽엔 다 몇 개? 그렇지, 다 생기지. 됐어? 네. 많이 어렵다. 그래서 암기해라. 네. 변곡접선을 주고, 이 대칭점의 접선을 주고, 그을 수 있는 접선이 가면. 그치? 다음.
너 없잖아. 수진아, 너 지민이? 없어? 지혜야, 질문 또 없어? 네. 채연아, 질문? 없어요. 이경이? 태민이? 없어요. 너가 없어? 알았어. 자, 얘들아, 10분씩 했습니다. 자, 10분씩으로 마지막 합시다.
아,
아, 준거 지금 풀어라 할까? 준거 네. 내가 풀라는 걸 주고 푸세요. 체크해봐. 아, 1번에 기억 뒤로 푸세요. 1번에 기억 뒤로 체크해. 2번에 기억 디귿, 3번에 기억 디귿, 4번에 니은 넘어가시고 5번에 니은 디귿, 7번에 기억 넘어가시고 12번에 기억 리을, 12번에 기억 리을, 다음 14번에 기억 디귿, 15번에 디귿, 16번 기억 니은 넘어가시고 23번, 23번 찾아라. 23번에 디귿, 24번에 기억 니은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 자, 지금부터 내가 체크하라는 거 푸세요. 지금 그럼 1분 이상 고민 금지. 1분 이상 고민 금지. 풀어 보세요.
자이스로요? 응. 어, 그러면은 자이스로 뚫어? 다른 사람 자이스로 뚫어요. 다른 사람 손 조각도 없냐? 나가자. 갑니다. 자, 1번부터 갑시다. 자, 기억 가자, 기억. 손 들어라. 이거, 맞다, 손. 기억 맞다. 빨리. 손 들어. 손 둔 거야? 다 둔 거야? 어. 기억 맞지? 어, 기억 맞습니다. 기억 외워놔자. 일곱 글자. 말해, 빨리. 1글자 뭐야? 민경이. 이제 기칸의 기본 성질. 너 수렴하고 수렴하지? 오케이. 자, 극한의 기본 성질이었어. 어, 수렴과 수렴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들은 전부 다 수렴합니다. 단, 나눌 때만 뒤에 게 0이 되면 안 돼요. 맞지? 그래서 얘 두 개 빼면 되지? 빼면 됩니다. 따라서, 맞아. 괜찮겠지? 자, 디귿 가자. 디귿도 자 40만 번 했던 것 같다. 맞다, 손. 맞다. 없어? 틀리지? 어, 오케이. 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제. 얘랑 얘 값이 존재하면,
얘는 맞지? 얘가 A일 때 존재하는 거지? 얘가 A일 때 존재합니다. 근데 얘가 X는 A, 얘가 A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인지 아니 뭐야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해가지고 틀렸지. 되겠지? 자, 다음 것이다. 2번. 2번의 기억. 맞아, 틀려요. 맞다, 손? 없네? 자, 갑니다. 얘 값이 존재하면 얘 값 좀 적어놔도 존재한다. 자, 기억에다 벨트 치고. 여기서 배워야 될 거 뭐냐면은, 얘들아, 보시면, 자, 이런 표현 등장하지? 이런 표현 등장하면은, 대우신용을 의심해 보는 거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대우신용 배우지? 자, 여기서 배워야 될 거, 대우신용법은 뭐냐면, 얘를 부정하고, 얘를 부정해가지고 순서를 바꾸는 거지? 이 저것도 하나라는 게 수학에서 되게 까다로운 표현이야. 왜냐면은, 얘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라는 것은 리미트 F가, 리미트 G가 이렇게 있을 때 너 존재하지 않고 너 존재해.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아울러서 우리는 수학에서는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따라서 적어도 하나는 존재합니다 라고 그랬으니까 이 세 가지를 너희들이 다 조사를 해봐야 돼. 귀찮다는 거지. 귀찮기 때문에 부정을 하고 싶은 거야, 부정. 그럼 자, 이제 대우중령 하자. 순서를 바꾸고 다 부정하는 거야. 그럼 이 중에 극한값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의 부정은 얘네 세 개의 부정은 맞지?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얘라는 거예요. 따라서 대우를 하면은 우리가 바뀌지. 리미트 F가 존재하지 않아, 맞지? 그리고 리미트 G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리미트 F 더하기 G도 존재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몰라지, 몰라. 존재할 수도 있지. 자, 발레 같은 것만 써보고. 둘 다 존재하지 않지만은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있어. 언제냐면 F가 이렇게 생긴 거지. 자, F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자, G는 어떻게 생겼냐면. 는 0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F랑 G를 한번 더해보면 0이란 상상수가 되지. 그래가지고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레까지 암기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기억에서는 우리가 이제 대우중령을 배우도록 하고. 자, 기억 갑시다. 기억. 맞다손 없나? 기억 어떻게 푸나? 틀렸지? 기억 어떻게 푸나? 이거 볼자. 시현이 어떻게 풀어 이거? 어떻게 증명해? 극한의 기본 성질이지? 자, 얘 각각 존재한데 얘 만들고 싶어? 나누면 되지? 나누면 된다 이렇게. 나누면 돼. 얘가 돼. 그럼 나눌 때는 얘가 0이 되면 안 돼, 맞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없어. 따라서 너 틀린 거야. 지금은 일단 틀렸으니까 반드시 뒤에가 0이 되면 안 됩니다라는 조건을 들려있습니다. 체크하도록 하시고 3번 가자. 3번 곱한 게 존재한데 각각이 모두 존재하니 맞다? 틀렸지? 발레를 들자. 발레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하자. fx를 발레 한번 들어봐. 틀린 명제가 있으면 반드시 들어봐야 돼. 들어봐야 됩니다. fx를 한번 이렇게 잡아볼까? fx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잡을까? 이렇게?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수로. 그리고 g
GX는 뭐로 잡을 거냐면 0이라는 상수함수를 잡을게. 자 그러면 너랑 너를 곱하면 0이 되지. 그래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F는 X는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모두 존재한다. 틀렸습니다. 잘 되네. 디귿 갑시다. 디귿 맞다 손. 디귿 맞다 손. 맞지? 얘 만들려면은 두 개 곱하면 되지? 이거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은 이렇게 없어지니까. 곱하기는 제한 조건 없어. 수렴 곱하기 수렴은 무조건 수렴입니다. 뒤에 봐봐 0이 된다 안 된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디귿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디귿 되겠고. 자, 4번 가겠습니다. 4번. 니은? 4번 니은이지? 맞다 손? 틀리다 손? 뭐야 안 되는 건 뭐야? 표현이 왜 안 들어? 왜 안 들어? 어? 그러면 손 들어. 태민이 너는? 맞다. 너는? 맞다. 왜 손 안 들어? 의견을 추출하라니까? 니은 틀렸습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에 대한 예시를 뭐로 들 거냐면, 이렇게 잡겠습니다. 봐봐. XA라고 했으니까, FX를 뭐로 잡을 거냐면, X-A입니다. 이거 잡을까요? 이렇게. 그치? 발레야, 발레. 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잡는지. 야, 너 이거 처음 보는 거 있으면 일단 틀리다고 하는 게 맞아. 틀리다고 하라고. 그렇지? 야, 전체가 막 수렴하는데 막 각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있지. 야, 그건 거의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틀리다고 해 그냥. 만약 모르겠으면. 자, x-a분의 1을 잡고 gx는 뭐로 잡을 거냐면 x-a분의 1 마이너스 x-a를 잡는다. 괜찮지? 그럼 간다. 너 뺐어. 너 빼면은 마이너스 x-a가 되겠지? 그럼 a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괜찮지? 자, x는 a에서 fx는 발산하지. 명심해라. 발산하는 놈들은 이런 거 붙이면 안 돼. 알겠지? 야, 발산은 비교가 안 된다. 선생님 너 발산하고 발산과 같은 거 아니야? 이질 하지 마.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 안 돼. 이런 표현 안 돼. x가 무한대로 갈 때 x 그리고 a부터 x가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서 2x 이런 거 있지. 얘랑 얘랑 같다 막 이질 하면 안 된다. 알겠지? 무한대로 비교할 수 없어. 비교가 가능한 거는 수들만 비교가 가능한 거야. 맞지? 얘는 수가 아니야. 수의 상태야. 그러니까 좀 조심. 그래서 너 발산하고 너도 발산하니까 애초에 등모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유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발레 외워라. 알겠죠? 야, 오늘은 일단 6강까지만 할 거고 6강까지 할 거고 야, 이거 참고지시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 극한 참고지 다 풀고 토요일날 오면은 토요일날 이제 그 뭐야 연속 참고지도 풀 거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번이지? 5번 니은 디귿. 5번 니은 디귿. 자 5번 니은 맞다 손 맞다 손 세명 틀리다 손. 얘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얘 값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수학에서는 또 부정의 표현이 여러 번 등장했지. 명제에서 부정의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면은 대우중량법 끝이네라. 알겠지? 명제에서 이렇게 명제에서 부정의 표현이 많으면 헷갈리잖아. 대우중량법 심하지. 대우중량법. 자 간다. 리미트 fx가 존재합니다. 리미트 fx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리미트 절대값 fx도 존재하니 이것도 존재하니 아시죠? 존재합니다. 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야,
얘가 존재해. 절대값? 당연히 존재한다. 너희가 의심할 거야. 10으로 증명합니다. 지금. 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자, 이거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파랑 똑같다는 거야. 괜찮지? 너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물어봤지?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을 나눠서 풀어보자고. 좌극한과 우극한을 나눠서 풀어보자, 한번. 자, A 마이너스 한번 풀어보고, 절대값? A 플러스 한번 풀어보자. 해가지고 만약에 같으면 극한값 존재하는 거겠지. 자, 그랬더니만, 얘가 알파라고 그랬지? 따라서 너는 절대값 알파야. 너 알파라고 그랬지? 너 절대값 알파야. 어잉? 똑같네? 똑같구나. 존재하네? 이거 존재하는 거다. 해가지고 얘 존재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알지? 조심해라 이거. 야, 또 이 명제가 중요한 건 이 역이 더 많이 나오지? 역 조심해라, 역. 이건 맞아. 이건 틀리지? 절대값 F가 존재한다고 해가지고 F가 존재하진 않아. 발레 가자. 발레. 발레는 이렇게 되면 되겠지. 자, 갑니다. 자, 발레. 자, 절대값 F지? 들어 올리면은 연속입니다. 하지만 함수 자체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도 중요하다. 역이 더 많이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니은 됐고 디귿 가자. 디귿 조사하자. 맞다 손? 틀리다 손? 자 한다. 부정 부정. 대우 중요. 알겠지?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정의 표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 여러 번 등장하면 대우 의심해라. 알겠지? 자, 갑니다. 리미트 F가 존재한대. 자, 리미트 F가 존재해요. 리미트 F가 존재해요. 자, 그러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F, X가 존재하니? 존재하니? 안 하지? 안 합니다. 모르는 거야. 너가, 그치? 여기가 A일 때 극한값이 존재해. A? 너가 A란 보장이 없지?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틀렸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되겠지? 자, 다음 7번 갑시다. 7번의 기억. 자, 조사하자. 맞다 손. 틀리다 손. 오케이. 대우중명. 괜찮지? 대우중명이다. 리미트 F 플러스 G가 존재한대. 그러면은, 리미트 F랑, 리미트 G가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당연히 틀리지. 합친 게 수렴해? 각각이 수렴해? 당연히 틀립니다. 발리는 방금 전에 보여줬으니까 안 할게요 이건. 앞에서 발리 보여줬으니까 기억은 틀렸고 넘어가자. 12번. 자, 기억이지? 자, 기억 가자. 맞다 손. 맞다 손 빨리. 소신 있게 들어 빨리. 없어? 틀리다? 틀리지? 틀립니다. 자, 발레 한번 들어보자. 발레 드리겠습니다. fx는 예를 들어서 뭐 x 마이너스 a라고 했구나. 자, 그러면 발레가 좀 살짝 어려울 수 있겠네. x 마이너스 a제곱분 1로 하겠습니다. x 마이너스 a제곱분 1. 자, 그러면 너가 이제 a를 향해 갈 때 너가 이제 0보다 크지 제곱이니까 0 플러스 분의 1 그러면은 확정형 무한대로 가지. 0분의 1. 너도 가자. 너는 이제 발을 뭐로 연결하냐면 x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지?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발레 담아준 다음에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은 계산하면은 어 니들 계산해라 이거. 아 저 발레 잡았으니까 너가 계산하면 이제 시간이 없거든. 어 3분 남았거든. 자 어떻게 생겼니? 아직 근데 빨리 계산하자. 계산하자. 봐봐. 현재 리미트 x가 이제 a분에 갈 때 아, x-a 제곱분의 1 빼기 x-a의 제곱분의 1이야. 자 저기 발레 잡았고 자 이제 대입하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괜찮지? 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어떻게 계산해? 어떻게 계산해? 지우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어떻게 계산해? 왜 바로 안 나와? 지우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어떻게 계산해? 모르겠어. 모르겠어? 수진이 어떻게 계산해? 최고차로. 그렇지 최고차로 묶는 겁니다. 그렇지?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하는 거고. 야 이건 니들 다 할 줄 알잖냐. 여기서 너희들이 여기서 좆된다 진짜. 알겠어? 어 그래서 묶는 거야. 자 센스 있게 묶어보자. 어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x-a의 대제곱분의 1로 묶을 겁니다. 묶으면 x-a의 제곱분의 1이 돼요. 이렇게 괜찮지? 자 그럼 너가 어떻게 되냐면 0분의 1이니까 무한대가 되고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따라서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최고차로 묶는다는 생각해야 돼. 어 알겠지? 자 리을 봅시다. 리을 한 번씩 치러 가야겠다. 자 리을 간다. 맞다 손 맞는 사람 손 두 명 틀리다 손. 응. 윤자가 영으로 가. 어, 동무가 영으로 간다. 틀렸지? 네, 틀렸습니다. 선생님, 윤자가 영으로 가면 동무 무조건 영으로 가야 된다면서요? 맞죠? 윤자가 영으로 가면 동무가 영으로 가야 됩니다. 틀려봐. 이거, 그리고 이거, 정의 이름이 미정계수의 결정이었어.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합니다. 자, 이거하고 가자. 미정계수의 결정. 자, 미정계수의 결정. 자, 봐봐. 리미트. 자, f분의 g가 있어. 가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알파 있어. 리미트 f가 0이래. 자, 리미트 g는 0이다. 자, 이게 1번. 자, 간다. 수렴해. 분모가 0으로 가. 분모가 0으로 가. 그러면 분자는 반드시 0으로 가야 돼. 예외 없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 반드시 0으로 가야 돼. 왜? 극한의 기분성질 두 개를 곱해. 두 개를 곱하면 f 없어지고 g만 남고 알파랑 0을 곱하면 0이니까. 외워. 그래서 수렴하지? 수렴하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는 0으로 가야 돼. 알겠지? 이거 이름이 미정계수의 결정이야. 왜? 왜 미정계수의 결정이지? 지가 0으로 간대. 그러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지가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내잖니? 맞니? 뭐 해야 되니? 아, 리미트 gx가 x가 만약에 2로 가 너가 0이야? 그럼 gx는 x-2를 가질 거잖니? 아, 이 결과를 통해 가지고 gx에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야, 정기. 알겠지? 너희들이 이제 1번은 기억하는데 2번은 맨날 까먹지. 2번 좀 기억하자고. 알겠지? 간다. 리미트. 자 f분의 g는 알파야. 자 리미트 g가 0이야. 어머. 자 그랬을 때 리미트 f는 0인가. 자 분자가 0으로 가. 분자가 0으로 가. 맞지? 분모 0으로 가니? 라고 하면 틀려. 라고 하면 틀려. 자 극한의 기본 성질이야. 다 극한의 기본 성질이야. 간다. 자, F 만들려면 되냐? 여기서 이거를 나누는 거야. 맞지? 여기서 이걸 나눠야 돼. 자, 리미트 G 나누기 리미트 F분의 G를 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리미트 F가 되겠지? 맞아? 단 조건이 있었잖아. 조건이 뭐였어? 나눌 때는 뭘 조심해야 돼?
D는 놈이 0이 되면 안 된다. 봐봐. 알파가 0이 아니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어. 알지? 이건 틀렸어. 틀렸어. 근데 만약에 너가 0이 아니란 말이 있어. 맞아. 왜? 나누면 돼. 되겠니? 가자. 간다. 분자가 0으로 가네? 분모 0으로 가. 틀렸어. 왜? 0이거든? 괜찮니? 0이지. 0이 아니면 맞아. 이게 0이 아니야. 이게 1이야, 1. 맞아. 맞아. 근데 0이네? 틀렸어. 발레 하나 쓰고 가자. 발레. 자, f(x)는 2야. 그러면은 2분의 0은 0. 0 아니잖니? 그래서 미정계산 결정. 2번 반드시 암기하도록 하시고, 숙제해 주겠습니다. 숙제해 주겠습니다. 자, 이거 수진이 이거 숙제, 여기 숙제. 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시간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자, 가죠. 응? 가세요. 받고 가세요. 받고 가세요. 받고 가세요. 갖고 가세요. 야, 이 숙제 맨 위에다가 숙제라고 적어놔야 된다. 또 까먹고 안 가보지 말고. 가만히 가. 이거? 일단 갖고 와. 응, 잘 고생했다. 안녕하세요. 빨리 수진아 질문 한 번 체크해. 한 번 지금 가고 싶어. 숙제 해. 3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 2차항의 계수가 반드시 3이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를 전기하면 과연 여기가 3이 나올까? 그래서 이거 안 돼. 됐어?
기상기한. 여기서 F3이랑 G3이랑 같으니까 F3 여기가 맞지?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거야 그러면? 혹시 이 도형 그릴 줄 알아? 아, 이 도형 못 그려서. 아, 그러면은 이거를 외워. 자, 24번. 이거 외워.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y를 그려서 t라고 나누겠어. 그래서 그럼 얘는 원래 절대값은 이제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 그래서 원래는 이게 뿔과 뿔과 할 때로 케이스를 다 나눠요. 그러니까 너 플러스 플러스일 때, 너 플러스 너 마이너스일 때, 너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너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 이게 네 가지 나눠가지고 다 그림 그릴 거야. 그럼 너는 1, 4 분면에서 그리는 거고, 너는 2, 4 분면에서 그리는 거고, 3, 4 분면, 4, 4 분면에서 그리는 거고. 근데 그게 정전이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게 너무 오래 걸려. 따라서 속해법이라는 게 존재해.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그리는 속해법을 암기해. 어떻게 하냐면, 1, 4 분면만 9. 양수, 양수가 되니까 x 플러스 y는 t가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여기서만 그리면 되거든? y절편은 t가 되고 x절편도 t가 돼. 따라서 이렇게 보여줘. 괜찮죠? 그리고 그놈을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하고 원점 대칭하면은 원점 대칭까지 원점 대칭하면은 얘랑 얘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t다. 그럼 실제로 이제 원이 문제는 1인 거니까 뭐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이제 너가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겠어? 한번 생각해봐. 나와 대단한 것도 여기야? 이게 잘못된 거지? 이게 잘못된 거지? 왜냐면 A는 상수야. A는 상수야. 그러니까 A에서만 지금 이게 성립한다는 거지, 모든 A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어차피 그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험 아니야? 8일부터 시험이구나. 그러면은 괜찮나? 이거 나머지 이거 절대적으로 이제 두 단계를 풀어야 돼. 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러면은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 언제 하지? 일요일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요일날 몇 시에 오냐면 학원 있어? 없어. 없어? 얘가 학원 있어. 얘가 일요일날 아주 하드한 일정을 보내기 때문에 7시에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기도 하고. 7시 30분? 가시지 않고 저녁 7시 30분에 간다. 저녁 7시 30분에 와가지고 2단원과 3단원 청사를 갖고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좀 어렵다. 그런 심한 소리를 한번 떼는 거니까 아마 조금 자신감이 생길 거야. 이것도 하긴 해야 돼. 가능했어 진짜? 2단원? 2단원만? 알았어. 일단 2단원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더 시간 남으면 배우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 그럼 이거를 부정하도록 하고. 자, 고생 많았고. 얼른 집에 가. 얼른 집에 가. 물론 수진이 빨리 보내는 거는 내가 집에 가고 싶거든. 시간 다 뺏겨버렸네. 고마워. 아니 그 내부 정보 고맙다. 어. 거기서 잘 가. 응.